皆さん、 こんにちは。 간발의 10분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같이 이야기해 볼 내용은 축제인데요. 그렇죠. 일본의 축제를 바로 마쓰리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쓰리. 마쓰리. 네, 축제, 제사 할때 제자를 사용하게 되고요. 요번 23년도 수능에서도 마쓰리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험을 내신을 위해서도 한번 들어놓으면 좋은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역시 재밌는 내용이에요. 자, 일본의 마쓰리, 즉 페스티벌은 전국에 몇 개가 있을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동네마다 새로운 마쓰리가 있을 정도로 크고 작은 마쓰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내신에서도 혹은 수능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일본의 3대의 마쓰리가 실은 있어요. 일단 그것부터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일본의 수도 도쿄. 도쿄에서는 간다 마쓰리라는 게 있습니다. 도쿄의 간다 마쓰리. 두 번째, 지금은 도쿄가 수도지만 옛날에는 일본이 교토. 교토가 수도였었죠. 옛날 수도에 기온 마쓰리라는 게 있어요. 기온 마쓰리. 자, 그 다음에 일본 하면 또큰 도시 오사카가 있었죠. 자, 오사카에 텐진 마쓰리가 있습니다. 뭐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시험 대비를 할때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일본에 처음 간다? 그러면 수도에 가야지. 수도인 도쿄에 간다. 간다 마쓰리 이렇게 외웠어요. 두 번째, 교토는 정말 남서쪽에 위치해서 너무 덥거든요. 저도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온이 너무 높아요. 교토는 기온이 너무 높아서 기온 마쓰리, 기온 마쓰리 이렇게 외우시면 좋고요. 자, 오사카는 텐진 마쓰리인데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공부한 텐진 조약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중국의 텐진과는 상관없어요. 텐진 마쓰리, 천신, 하늘의 신 마쓰리라고 하네요. 자, 이것이 바로 시험에서도, 교과서에서도, 내신에서도, 특히 내신에서 자주 시험 문제로 나오는 일본의 3대 마쓰리가 되는데, 이건 교과서에서도 많이 공부하고 솔직히 직접 본게 아니라서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소개하고 싶은 마쓰리는 바로 오사카의 왓쏘 마쓰리가 됩니다. 한번 발음해 볼까요? 왓쏘 마쓰리. 왓쏘 마쓰리. 인데요. 역시 오사카라는 큰 대도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마쓰리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일본의 마쓰리인데 왜 가타카나로 썼나요? 가타카나는 외국어나 외래어를 표기할 때 쓰는 글자 아닌가요? 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외국어입니다. 한국어예요. 자, 우리 한국어에 왔소. 나 지금 여기 왔소. 에 왔소 마쓰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일본의 전통 마쓰리는 한국과 관련이 있다라는 건데요. 맞습니다. 자, 때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저 이번 간발의 주분 준비하면서 약간 역사 공부도 좀 하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그 지식을 활용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가 이렇게 백제가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백제의 전성기인가 봅니다. 하면 어떤 왕이 떠오르시죠? 그렇죠. 근초고왕 많이 들어보셨죠? 국사책에도 많이 나올 텐데요. 그 근초고왕은 다일그 백제의 전성기를 누렸고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어떠한 세력적으로도 아주 붐을 일으켰던 부국 강성을 이루던 그런 시대였다고 하죠. 중국과 굉장히 활발한 그런 교역을 이루면서 새로운 문물 같은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받아들이고 발전시키고 또 응용해서 다른 쪽으로도 그 문화들을 공유했는데요. 특히 근초고왕이 남쪽 바다의 해상 무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가야를 이렇게 섭렵하고 이제 이렇게 지배하기 위한, 이기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일본에 새로운 문물과 재미있고 좋은 것들을 전파하면서 세력을 좀더 키우고 가야를 결국엔 섭렵했다고 하죠. 따라서 그 왜라고 적혀 있는데 왜 외국? 지금 일본이죠. 자, 일본의 여러 가지 문물들을
이제부터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뭐 철기를 다루는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을 넘나드는 그런 어떤 뭐 대단한 사치품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그 전례 전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는 한자, 두 번째는 불교가 됩니다. 한자와 불교를 일본에 전파할 때 우리 국사책에서 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왕인이란 사람인데요. 바로 이 왕인이란 사람이 일본으로 자주 가면서 글자가 없어요? 한자 한번 공부해 보세요. 천자문을 주고 그리고 종교가 없네. 불교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라고 전파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때 이 시대부터 활발하게 백제로부터 많은 문명, 문화들을 수입했던 일본에서는 이 교역 그리고 시대가 흐르면서 고구려, 신라 그 외에 이제 나중에 조선 시대까지 활발한 교역을 기념하고 이런 교류, 친화를 좀 더 새기고자 왓쏘 마쓰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사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배가 있고요.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일본 옷을 입은 사람도 있지만 백제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나 왔어! 라고 하면서 일본으로 오고 있는 그런 가장행렬의 모습이 돼요. 자, 볼까요? 춤을 추면서 가장행렬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복식을 보면 딱 봐도 백제 의상이죠.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북을 치면서 막 같이 노래도 부르고 뭔가 이렇게 구호도 외치는데요. 제가 영상을 봤더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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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치면서 같이 북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사천왕사 왔어 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천왕이라고 하면 불교에서 부처의 제자라고 하죠. 사천왕이라고 하니까 네 명의 제자라고 합니다. 즉 불교를 전파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마쓰리이기도 한 것이죠. 불교 그리고 아까 말했던 한자. 한자를 전파했던 그 왕인, 여기 왕인이라고 쓰여 있죠. 이 왕인은 일본에서 박사라는 칭호를 받아서 지금 사당도 진자도 혹은 기념관과 그리고 박물관도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왕인과 백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물 같은 것들을 전시하고 함께 또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런 친선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한자를 일본에 전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일본의 히라가나 가타카나는 한자를 본따서 디자인해서 만든 글자라는 사실. 따라서 이 백제 덕분에, 왕인 박사 덕분에 우리가 히라가나도 외우고 가타카나도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전파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사당을 모셔놓고 이 마쓰리가 되면 왕인의 단에 이렇게 뭐 제사처럼 우리 신사나 절에 가면 하는 것처럼 이런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자, 이런 사실을 좀 검색하고 저도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왓쏘 마쓰리를 좀 공부를 하다 보니 갑자기 유명했던 고구려 신라보다는 백제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있게 됐었어요. 좀 더 역사 공부를 했었었고요. 근초고왕의 힘이 얼마나 힘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강인했는지 좀 알 수 있게 된 그런 계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어떤가요? 일본의 마쓰리라고 하면 일본의 뭐 지역에 따른 전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마쓰리가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고 좀 재미있지 않았나요? 왓쏘 마쓰리가 지금의 한류의 원조가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